오늘도 주님을 만난 듯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듯이 서로 반갑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 한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룻기 2장 14절 말씀 한절만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말 헤세드. 라는 뜻이 무엇이냐?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긍휼, 긍휼의 하나님, 또 신실함,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왜 헤세드의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에게만 헤세드의 하나님이냐? 나에게도 헤세드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가 어떠든 오늘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아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채움을 받지 못하고 간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룻기 2장 14절이 너무나 너무나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앞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룻기 1장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집어가면서 2장 14절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기서 선대라고 한국말 번역이 된 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을 베푸기를 원한다. 나오미의 권유가 어떤 권유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함, 너에게 그 선함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게 9절 말씀을 보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본 하나님의 선대함은 이 두 며느리에게 남편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사는 그 두 며느리를 볼 때 나오미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편이 있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에게는 남편이 있어지는 게 선대함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똑같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남편을 찾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남편을 찾아가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맞자라는 단어예요. 찾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남편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여자가 혼자 남아있거나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남편을 찾기를 원한다. 맞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아
아직은 나에게 완전한 남편이 안 됐죠. 혼인예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정혼만 한 상태니까. 정혼만 한 상태로서 혼인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예요. 근데 신부인데 정혼한 여자인데 마치 과부같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찾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남편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너희가 남편을 잃었으니 이제 남편을 찾는 맞자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의 생각은 육체의 남편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편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여호와였지 그들의 육체의 남편들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오게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남자를 통해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남자요, 우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집안 안에 남자를 가장으로 두고 여자를 그 돕는 배필로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가정에. 그래서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하시죠.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두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게 했기 때문에 룻기 1장 14절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만약에 혹시 아들을 낳은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어찌 기다리겠느냐. 근데 남편이 없으니 또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손은 야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말해요. 야짜 치셨다는 거예요. 얘 하나님이 치셨다는 이 야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누다, 드러내다,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쳐서 나누고 깨트리고 드러내게 하는.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난, 고통의 순간을 주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는 줄 수 없는 너무나 죄인이.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말하 쓴 물, 쓰디 쓴 고난,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나오미는 육체의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육체의 남편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나오미에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자기가 아무것도 그 두 며느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오르바, 룻 이 두 여인을 모압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백성에게서부터 나오미에게 허락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도록 했는데 나오미는 육의 생각만 하고 너희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두 아들을 너희에게 다시 줄 수도 없으니까 육체의 남편을 찾아서 가라. 맞자라는 데나 우리는 뭘 찾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육체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육체의 남편을 찾아서 육체의 남편을 의지하고 육체의 남편이 돈을 벌어오므로 내가 행복하고 육체의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또는 세상에 어떤
영광이, 어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찾는 이러한 육체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은 나의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찾아가는 자입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왜곡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자, 룻기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멘.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대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에게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전 죄성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나오미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모압 백성이고 그가 돌아간 것은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룻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룻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나오미는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14절 말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부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다부카라는 단어는 아주 매달린다는 거예요. 아주 딱 붙어버리는 거,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붙어버린 거예요. 룻은 그 시어미에게 딱 붙었어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turn away,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 turn away,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다부카, 주님 앞에 딱 붙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정말 절망이 오고 절대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돌아서겠느냐, 아니면 다부카, 루처럼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 붙잡겠다라고 선택을 하느냐. 룻의 선택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압의 신들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룻에게는 다시 남편이 있을 아무런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육체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는 선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의 남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가 육체로는 남편도 없고 과부살이를 해야 하고 또 돈도 없고 가난 속에서 어떠한 삶이 그의 앞길을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나는 이게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룻의 믿음은 육의 것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마음을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굳게 결심할 때 할 때 굳다라는 것은 아메이츠라는 단어예요. 아메이츠라는 단어는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립니까?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아니면 좌우로 흔들립니까? 주님 안에서 이 룻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완전히 아주 견고한 심지로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메이츠. 내가 이 아메이츠라는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우리 7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메이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박은. 자, 집에서 뿌리를 박은 거 뭐에 해당이 돼요? 기둥. 그렇죠?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서 뿌리를 박으면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내 믿음이 아메이즈,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은 어떤 신실함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기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대로 몇 날이 못 돼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분.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에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룻은 아메이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길을 나아간 결심을 한 겁니다. 육체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육체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태초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룻의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바되어지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믿음. 이것이 아메이츠,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입은 룻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하다라고 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능력 있는 군사를 표현하기도 해요.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대장.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시에요. 우리를 앞서가신 분.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이 말해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입다, 어떤 호의를 입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룻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삭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먹을 것을 주어지는 걸 말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얻으면 육체의 양식은 덤으로 온다.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행. 은혜를 입으면.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으면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나머지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룻이 만약에 이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줍겠다고 할 때 여기서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단어에 맞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찾다, 얻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으면, 만나면, 얻으면 내가 정말 은혜를 만났습니까? 그가 그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다 이 말이죠. 은혜를 찾아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찾았어요.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를 만났고 은혜를 찾았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를 내가 입은, 맞자 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입으면, 맞자 헨, 내가 이삭을 얻으리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 베들레헴에 온 자가 맞자 헨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로 해서 찾고 찾고 찾아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이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은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단코 살 수 없어요. 육체의 양식은 배고파서 쩔쩔매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전혀 무관한 사람. 그 사람은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은 육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구원,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끼를 사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12절 말씀이 있었죠.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해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은 무엇인가? 또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그 온전한 상은 무엇인가?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샬람이라는 단어고 이 상급, 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스코레스라는 거예요. 샬람 마스코레스, 온전한 보상, 온전한 상급,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상급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서 그들에게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함을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온전한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이 루시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왔기 때문에 그에게 완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루시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자, 주의 날개가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날개 아래는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장막은 예수님의 품 안에.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들어온 루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너무나 열심히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모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룻은 다른 신을 섬겼던 모압 여인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날개 품 안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찾아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품 안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만나는, 날개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겼는데 그 안김이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주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루시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사모함으로 찾아오면 주님은 그 장막에 나를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따뜻하게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루시 그와 같이 그 날개 품 안에 그 장막을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그에게 베풀어서 어떤 자가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에게서부터 다윗 왕이 나오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온전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와서 산다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얻는 겁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헨, 은혜를 입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그 룻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오늘은 이 본문 13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지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 아내의 평안과 안식으로 거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룻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에 그의 백성이 된 것 같이 그를 위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룻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됐어요. 위로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이삭을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삭을 줍는 자들이었습니다. 룻도 그 이삭을 줍는 자들과 같이 자기도 이삭을 줍는 자가 그 안에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에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을 줍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룻은 보아스에게 함께 상에 앉아서 떡을 먹고 초를 찍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빵, 음식, 곡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빵, 음식, 곡식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양식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또 떡 조각을 초에 찍는다. 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메츠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발효를 해가지고 신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게 호메츠라는 초입니다. 그들이 먹는 떡을 그 초에 찍어서 먹는 이유는 무교병 떡은 그 초를 찍어 먹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 먹어요. 너가 내 상에 와서 초를 찍어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 이삭만 주어도 감사한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밥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은혜를 정말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잔치를 베풀어서 어떤 상을 베풀면 가난한 자와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상, 바로 저 천국,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떡을 먹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룻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에 와라.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떡을 먹자. 나와 함께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자.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독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켜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 제사장만큼은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 성소에 들어서 내 상에 가까이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도 내 상에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안 합니다. 제사장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잘 지키라 그래요. 율법은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 상에서 떡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은혜를 입으면 주의 말씀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 하늘 나라에서 그 떡을 함께 하나님과 먹는 그 보좌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자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너희가 잔치를 준비하면 거기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소경되고 절름발이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상을 베풀라라고 하느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의원이십니다.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이러한 자들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룻과 같이 정말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떡 조각을 초에 찢으라. 이 호메츠라는 이 초에다가 찢는데 신약에 와서 이 초에 찢는 게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말한 심포도주가 바로 이 호메찌입니다. 자, 이 호메찌를 받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바로 이 호메찌가 해가시켜주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얘기를 하실 때 이 23절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면 그릇에 초가 이 심포도주가 담겨져 있을 때 거기다 초를 같이 찍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다는 건 바로 그 초를 같이 찍는 걸 말합니다. 한 그릇에서 초를 같이 찍고 같은 떡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부름을 받고 그 초를 같이 찍어 먹고 같이 동고동락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 중에도 배신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초를 같이 찍어 먹는 그 가로주다가 배신한 것은 바로 그 초를 그 입술에 대면서도 그와 같이 배신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심포저주를 그 입에 대는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요. 내 상에 와서 떡을 먹으며 초를 찍으라는 이야기,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자, 함께 나와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상을 같이 먹고 그 초를 찍는 거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가볍게 그냥 상에 와서 떡 먹고 초를 찍는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상에 앉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왕의 상에 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밥상에 그 떡상에 감히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앉아서 그것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초에 그 떡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리셔서 그 입술에 초를 대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룻기 2장 14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듣고 초를 찍던 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호메지를 받은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의 상에서 초를 찍고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함께 떡을 먹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사모함이 아주 굳고 견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얻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상에 동참해서 그 영광의 왕관을 쓰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게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포주를 지금 빵을 먹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룻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 입었느냐. 육체의 남편을 찾아서 가라고 한 나오미의 권유를 듣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의 남편을 얻는 것보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걸 원했고 나오미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붙쫓았다. 완전히 딱 붙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왔고 그 은혜를 잊기 원해서 이삭을 줍는 곳을 찾아서 나갔다. 그녀의 믿음은 보아스의 밭에 이뤘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모하는 믿음 또한 굳건한 믿음 뿌리를 믿음에 콱 받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질 때 여호와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초를 찍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보아스가 이삭 주워가지고 가라 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또 룻이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입었느냐.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가 여호와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초를 찍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상에서 떡을 먹고 그 장막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